24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퇴직 이후에 폐지 상태. 이제 폐지 상태 이런 단어 때문에 이렇게 좀 머뭇머뭇대는데 한번 볼까요? 폐지 상태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없는 상태. 그래서 대개 업무 수행 중에 입은 부상이나 건강 문제 때문에 이제 생기는데 아무튼 이런 퇴직 이후에 폐지 상태가 확정되었을 때 일반 공무원에게는 장애급여 수급권이 인정되는데 군인에게는 상해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당연히 이제 군인이라면 왜 공무원한테는 저 경우에 이제 장애급여 수급권을 인정하면서 나한테는 그러니까 상해연금 수급권 인정되지 않느냐 다툴 수 있죠. 그래서 군인은 이렇게 공무원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주냐 이렇게 다툴 수 있는 의미 있는 비교 집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판례에서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그 아까처럼 폐지 상태가 확정되었을 때 인정되는 데 비해서 군인에게서는 두지 않는 거에 대해서 평등 원칙에 위반됐다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규정이 그래서 평등 원칙에 위반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뒤에 법률이 개정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이제 퇴직 후에 이제 폐지 상태가 확정된 경우에서도 이제 군인에게서도 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률이 여기서 개정이 됐는데 개정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퇴직 후에 폐지 상태 확정됐을 때 이제 연금 수급권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법 시행일 이후부터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법 시행일 전에, 그렇지만 퇴직 후에 여기서 이제 폐지 상태가 확정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법 시행 전에도. 그러니까 이법 시행일 이후에 폐지 상태가 확정된 사람하고 이법 시행 전에 폐지 상태가 확정된 사람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규정, 시행 전에, 퇴직 후 시행 전에 확정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사람하고 퇴직 후 시행일 이후에 상태가 확정된 사람은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했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위반됐다고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서술해 놓은 거예요. 자, 26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치라는 거는 징벌방에 이제 가두어 두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통 이제 독방인 거죠. 그래서 종래 금치 기간 중에는 뭐야, 운동을 금지시켰고, 집필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아니 금치기간 이게 징벌방에 독방에 갇혀 있는데 이거 좀 심하다 그래서 이거 둘다 위헌이 나서 법률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금치기간 중에 실외 운동을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이렇게 이제 개정 그러니까 요게 위헌이 나와서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아니, 이제, 운동은 뭐하고 직결이 돼요? 건강하고 직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원칙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금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렇게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었다고 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돼서,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외 운동을 허용할 경우에, 금지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실외 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서 그런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요것이 침해 최소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 그런데, 여기서 한꺼번에 정리했어요. 종전에, 요 판례에서 금지 처분을 받는데 운동 금지 위헌 판례 번호 적어놨죠. 근데 원칙적 운동 금지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요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근데 아까 같이
봤었죠? 집필행위 금지 위헌 나왔는데 여기서도 집필 금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 원칙적 집필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요거는 합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은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말고 일단은 허용해주고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요 위헌이 나왔다는 거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판례를 여기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27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률 규정은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장기 혹은 무기한의 구금을 가능하게 함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퇴거 명령 받은 사람, 보호시설에서 일단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시적, 잠정적으로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런 일시적,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보호감으로 하더라도, 일시 해제, 그 다음에 이의신청,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제도가.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시적, 잠정적으로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 요게 키워드예요. 28번 형사 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 요게 포인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형자는 형사 절차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형사 절차를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수형자가 소송을 하는 경우는 그 민사재판이라든지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을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결수용자 같은 경우도 형사사건이 아니라 이런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에 접견할 경우에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12조 사항이죠. 체포,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 절차와 관련된 이런 경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민사재판이라든지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에 접견할 경우에는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27조. 헌법 27조의 재판 청구권에서 보호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그래서 재판 청구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헌법 12조 사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뭐 규정 취지에 보면 형사 절차가 종료돼서 교정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의 같은 경우는 저 12조 사항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자 헌법 재판소 판례인데 수용자는 변호인이 접견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접견을 제한하는 경우는 27조에서 인정되는 재판 청구권의 내용으로서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27조의 재판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이지 12조 사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는 거. 이거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29번 헌법 제12조 사항의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아까 봤죠?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되는 강제 퇴거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종전 판례였어요. 근데 2018년도에 이게 판례가 변경됐죠? 그래서 12조 사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출입국 관리법상에서 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요 구속, 12조 사항의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해서 그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인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라는 거. 그래서 2018년에 그 나온 판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항상 구분해서 보셔야 될게
영장주의. 자, 이거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영장주의는 행정 절차에는 여전히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6년 3월 31일 2013 헌바 190. 그러니까 요 판례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영장주의는 행정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형사 절차에만 적용된다라는 거. 30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치소장이 변호인 접견실에서 CCTV를 설치해서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변호인 접견을 관찰. 키워드는 관찰이죠. 금품 물품의 수수나 교정 사고를 방지. 미결 수용자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요 맞는 지문이에요. 그 요즘에 이렇게 무슨 집사 변호사들 막 통해서 뭐 담배도 집어넣고 마약도 막 주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이제 교정 사고를 방지하게 한 어떤 그런 이유에서 저렇게 그 CCTV에서 이렇게 보는 정도는 괜찮다고 본 거예요. 근데 자, 비교하셔야 될 게 수형자 변호인의 접견을 녹음하고 녹화. 요거는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봤어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12조 사항 왜 아니에요? 수형자. 재판 청구권과 관련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 그러면 변호인 아닌 자면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뭐 재판 청구권하고 관계가 없죠? 그럼 뭐가 관계됐어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요거하고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 시 대화를 녹화하는 경우는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 다음에 통신의 비밀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수형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녹음, 녹화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변호인하고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관련돼서 서로 긴밀하게 그 대화를 나누고 작전을 짜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보호의 필요성이 큰 반면에 변호인 아닌 자, 뭐 그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뭐 친구가 라든지 아니면 같은 공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시 그 뭐 예를 들어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어떤 증인을 뭐 이렇게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작전 같은 걸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정당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통신의 비밀 침해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통신과 관련돼서는 이건 화상 접견이 여기에 이제 가미됐던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경우에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 시 이거 녹음 녹화하는 거는 침해가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거. 근데 변호인의 접견을 녹음 녹화한 경우는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봤던 거. 그러니까 요거까지 비교해서 관찰한 거하고 비교해서 같이 정리를 해두세요. 31번.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등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 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이거 당연히 안 된다고 봐야죠. 무슨 강력범죄라든지 조직폭력범죄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 대상에서 무슨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증인이 굉장히 겁을 먹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보시면 형사소송법 165조의 2를 보시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국 검사라든지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까지 다 들어요.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와 관계되는 게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라든지 피고인 등과 대면해서 심리적인 부담, 그래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강력범죄, 조직폭력범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증언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아주 크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32번.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 영역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그 다음에 해외 이주의 자유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국적 변경의 자유까지 포함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는 그 해외여행, 해외 이주의 자유를 포함하고 국적 변경. 그래서 해외여행, 해외 이주의 자유에서 출국의 자유라든지 입국의 자유까지 다 포함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33번. 경찰 버스들로 서울 광장을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이렇게 딱 그 시위 못하게 하려고 버스로 이렇게 쫙 그 서울 광장 이렇게 둘러싼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주장했냐면 그 통행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 데서 이제 그거를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경찰 버스들로 서울 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겠죠. 이게 그 자기가 이제 어떤 무슨 거주지나 체류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통행할 자유니까 뭐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거주 이전의 자유는 생활 형성의 중심지, 자기가 그러니까 먹고 살고 그러니까 자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형성의 중심지, 즉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 기본권의 보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서울광장이 청구인들의 생활 형성의 중심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34번.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봤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세법 같은 경우 있죠. 이제 세법이 딱 있을 때 이런 걸 이제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문가가 아무래도 이제 법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특히 이제 뭐 조세법이라든지 조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법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과의 어떤 이제 긴밀한 이렇게 해석을 제대로 이렇게 그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로 본 거죠. 그러니까 법에 관한 가장 전문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적용에 있어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는 변호사에게 전문성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체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변호사의 직업 선택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35번. 변리사법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변리사 등록을 한 자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타당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투겠죠. 근데 일반 응시자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일단 열려 있다. 그래서 일반 응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좀 다분히 이게 좀 이것도 정책적 판단이 들어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이제 관대하게 좀 판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키워드는 이제 법률 해석 적용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거. 36번. 헌법 23조 제3항에 규정된 공공필요 요건 중 공익성 요건. 자, 공공필요는 공익성 플러스 이제 필요성이죠. 이 공익성 요건과 관련돼서 기본권 제한의 그러니까 일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 헌법 37조 2항에 기본권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헌법 37조 2항에 규정된 공공복리하고 여기 공공필요에 의한 공익성 요건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더 크고 작은가? 그래서 그러니까 헌법 37조 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사유인 공공복리는 그 추상적 일반적으로 이제 규정돼 있는 거고 그 23조 3항의 공용 수용에 필요한 이 공익성은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 어떤 구체적으로 그래서 더요 요건을 더 좁게 봤어요. 헌재 판례가. 그래서 보시면 헌법 23조 3항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사용 따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의 어느 게더 범위 개념이 큰 거와 관련돼서 이제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봤냐면 요거는 약간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된 거고 이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로 더 좁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더 이게 당장의 어떤 필요라든지 이렇게 해서 더 좁은 개념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공공 필요의 요건에 관하여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함으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는 좁게. 자, 요거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공공필요 요건을 공공복리보다는 좁게 봤다라는 거. 그 이렇게 추상적 일반적 공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이라고 봤다라는 거. 37번.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공익사업으로 실정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없다. 저 아까 조문 다시 보시면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로서 하되. 법률로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정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고용이 허용될 수 없다. 이게 맞는 지문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공익사업의 범위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고용수용에 대한 법률 아까 그랬죠. 고용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므로 공익사업으로 실정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허용될 수 없다. 38번.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수사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 무슨 이제 무슨 용의자가 어디쯤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근에 몇십 정도 해가지고 이제 모든 전화번호를 다 이렇게 달라. 이게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너무 이제 그 모든 전화번호 너무 광범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유괴, 납치,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각종 범죄와 같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신 사실을 확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한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범죄 수사가 어려운 보충성을 요건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냥 뭐 무슨 투망식으로 그냥 다 이렇게 그 전화번호를 다 달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자유 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 2018년도 판례예요. 영유아 보육법에서 CCTV 열람을 할수 있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원장에게 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열람을 할수 있도록. 왜냐면 아이가 이렇게 몸에 이제 상처가 나서 왔다거나 막 이랬을 때 그걸 좀 보자고 해서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열람 조항으로 인해서 보육교사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 요즘에 이렇게 그 영유아원에서 이제 사고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법은 CCTV 열람의 활용 목적을 일단 제한. 뭐 아이들이 이제 뭐 상처를 입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 시간 지정 등을 통해 보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기본권 한번 보실까요? 어린이집 보육 교사 등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한되는 기본권. 그 다음에 이 판례에서 지금 이건 열람조항인데 설치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례를 전문을 보시면 설치조항에 제한되는 기본권이 있고 이 열람조항에 제한되는 기본권이 있어요. 그럼 그 기본권 한번 보실까요? 제한되는 기본권. CCTV 설치조항. 열람조항. 일단 열람조항에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예요? 피촬영자가 일단 이제 찍힌 거야. 찍히고 나서는 그 찍힌 그 영상 이 자기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자기 생활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는 거잖아. 그래서 피촬영된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그건 직업 수행의 자유. 근데 설치조항은 뭐가 됐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야? 아니, 사생활의 비밀. 그래서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직업 수행을 제한하고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 거죠. 그 다음에 설치하지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 뭐 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직업 수행의 자유는 이제 공통적으로 제한되고 여기서는 열람 조항 같은 경우는 일단 찍힌 그 CCTV로 찍힌 그 정보가 달린 그 영상을 다른 사람이 열람하는 그 과정에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이 문제가 되는 거고 설치 조항으로 인해서는 뭐가 문제가 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 제한되는 기본권 한번 유심히 좀 보세요. 40번. 경찰이 미신고, 옥외 집회 시위 또는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시위에 대한 조망 촬영이 아닌 근접 촬영. 조망 촬영은 이제 멀리서 이렇게 찍는 거, 근접 촬영은 가까이서 이렇게 막 찍는 촬영함으로써 적법한 해상명령에 불응하는 집회 시위 경위나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집회 시위 참가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뭘 다퉜냐면, 아니, 왜 그렇게 가까이 와서 근접 촬영을 하느냐? 뭐 멀리서 찍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다툰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카메라 기술의 발전으로 근접 촬영과 달리 먼 거리에서 집회 시위 현장을 전체적으로 촬영하는 소위 조망 촬영이 덜 침해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최근 기술의 발달로 조망 촬영과 근접 촬영 사이의 기본권 침해라는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경찰이 촬영에 취득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또 보호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